현재 일부 해안에만 강풍특보가 남아 있습니다. 열대저압보에서 변질된 저기압이 남해상을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서해안과 일부 남해안에는 내일 오전까지 바람에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구름 사이로 햇살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다시 일교차도 크겠습니다. 서울은 16도로 선선하기 시작해서 한낮에는 26도까지 오르겠고요. 광주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인천 지역도 내일 맑겠습니다. 테니스 경기가 열리는 여름을 경기장은 무난한 날씨 예상되는데요. 다만 경기가 진행되는 오전 시간대엔 햇볕이 따가울 수 있어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남 해안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지만 동해안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는데요.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요. 강원도 영동에는 오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지만 비의 양은 5mm 내외로 많진 않겠습니다. 아침에 일부 내륙에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의 최저기온은 16도가 되겠고요. 한낮엔 오늘보다 기온이 올라서 서울 26도, 강릉 22도 예상됩니다. 동해안은 내일까지 너울과 강한 바람으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또한 27일까지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데요. 남해안의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도부근 사고 해역은 내일 구름만 많겠습니다.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고 물결도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